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서부경남 일출 명소엔 첫 해를 보려는 인파로 가득했는데요. 대부분 지역에 날씨가 좋아 일출 보는데 큰 불편이 없었습니다. 활기찬 새해 첫날 분위기를 하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해 붉은 기운이 하늘을 물들입니다. 2024년 갑진년의 첫 해가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태양의 따스한 기운이 기다리는 동안 얼어붙었던 손발을 녹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작년에는 되게 후회한 일도 많았고 그런 안 좋은 일도 있었는데 그런 일싹다 잊고 현재에 집중하고 싶고 또 약간 희망찬 마음으로 해보러 친구랑 와보면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해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와보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일출 명소 사천 초향도도 일찍이 인산 인해를 이뤘습니다. 해 뜨는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저마다 생각하는 명당의 자리를 잡고 사진, 영상을 남깁니다. 가족과 연인, 친구들과 함께 감상하는 첫 해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색다른 감동을 안겨다 줍니다. 가족들끼리 서로 건강하고 집에 무탈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아침에 이 해돋이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해발 1915m 지리산 천왕봉. 이곳에서도 밤을 뚫고 정상을 찾은 해맞이객들의 마음에 보답하듯 태양이 장관을 선물했고, 함양 백암산엔 여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네, 정상 오니까 너무 좋고 오랜만에 이런 경험하는 것 같아서 네,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서 덕분에 이제 고사한 음식들도 먹고 같이 잘 새해 첫 이제 시작을 한것 같아요. 지역 해맞이 명소에선 일출과 함께 떡국 나눔 행사와 안녕 기원제, 시루떡 자르기 등도 마련돼 새해 첫날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2023년을 떠나보내고 맞이한 2024년 갑진년. 말갛게 솟아오른 첫 해가 지역민들의 힘찬 새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SCS 하주입니다.